이게 용접사 사망선고야. 이거 지금 받으면 관리자들이 엄청 뭐라 그래요. 완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뚜껑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 안 돼! 그만큼 용접사한테는 치명타가 되는 거야.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용접을 했는데 불량이 나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주는데 이 지도를 찾아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가야 돼. 그 보물이 뭐냐? 결함인가? 근데 이제 사실상 이거 심하게 받아보면 집어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선선생 용접 계실. 자, 저희가 또 올해 요번에 RT를 또 한번 더 촬영하게 되었는데 우선에 제가 필름을 방금 이제 도착한 거를 필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RT를 찍으시면 실물 파이프를 RT 촬영을 하고 나면 사실은 얘는 현장에 있고 얘는 필름은 비파기 업체에 있죠. 비파기 업체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결과만 들을 수 있고. 근데 지금 학원에서 이제 촬영을 한 거의 장점은 이 비파계를 촬영하고 나서 실물 파이프와 필름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이름을 부르진 않을게요. 제가 대충 대략적으로 저것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저 보신 28색 엘린? 자, 요거 지금 필름 한 두 개가 뭐 많이 써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획득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선에 촬영을 카본 50에 160짜리, 스케줄 160짜리 8.7대하고 카본 6인치 스케줄 40짜리, 그 다음에 스탠레스 스케줄 80짜리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파이프는 RT는 일단 합격이 됐대요. 근데 일단 비주얼 검사에서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일단은 첫 번째 파이프. 자, 두 번째 파이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RT는 합격. 근데 이제 이게 루트 안쪽 부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주얼 검사에서 불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만약에 시험 기준일 경우에는. 자, 그럼 마지막 부분이 쪽 6인치가 이제 긴 건데 6인치도 하나 하셨죠? 6인치 RT 합격입니다. 이거 세 개 다 지금 사실 어셉트가 나왔는데 합격을 했는데 비주얼 검사에서 불합격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세 개 다 세 개 다 RT는 합격했는데 비주얼은 다 불합격 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지금 세 개 다 RT는 합격했는데 비주얼은 첫 번째 거는 비주얼이 양호하대요. 두 번째 거는 비주얼 검사 불합격 가능성이 있대요. 예, 일단은 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요거는 경남에서 온 K님. 자, 코멘트가 이거 보자. 있나? 이거 불량을 일부러 좀 냈어요? 예, 이거 리페어가 조금 났습니다. 코멘트는 따로 있는지 확인은 못했고. 자, 그다음에 여수피님. 예, 자, 요거 RT에서 합격했는데 비주얼에서 불합격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는 불량이 났네요. 비주얼은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부산에서 오신 리페어가 났어요. 리젝트가 났고 파이프 위에 유리 위에 올리면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고 저 선배님은 RT 합격이고 비주얼은 이제 평균. 근데 이제 합격 기준 안에 들어가는데 기공이 들어가 있대요. 예, 합격 기준 안에 들어가는데 기공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필름 보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필름 보시면 맨 처음에 맨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여기는 원래 무엇이 있냐면 여기는 원래 이 도면 번호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게 뭐 호선이 몇 톤지 이런 거 뭐 그러니까 프로젝트 넘버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그다음 조인트 넘버는 뭐 이 배에 이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불량이 났을 때도 이 용접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주소가 여기 기입되게 됩니다. 뭐 무슨 뭐 MA 라인이다, 무슨 ML 라인이다, 뭐 S 뭐 무슨 라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라인 몇 번째 포인트다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로케이션 넘버라는 거는 이제 식별 구간 표시입니다. 자, 식별 구간 표시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파이프를 한번 보시면 파이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모양 보일 거예요. 처음에 그다음에 줄이 쫙쫙 꺼져 있죠.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이제 파이프에 기입이 돼 있는 게 로케이션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 식별 구간 표시를 하는 건데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인지를 확인해 주는 마킹 구간이에요. 이거는 뭐 전 세계 공용으로 RT를 찍는 거니까 저희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이거 똑같습니다. 기준은 별 차이가 없고 이건 어차피 미국
코드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통 RT 차량을 지금 이제 해양이나 이런 조선소 기준으로 한 3회에서 보통 5회 촬영하는 것도 있고 3회 촬영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3회 촬영한 기준으로 숫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보시면 0번, 1번, 2번, 3번 3회 촬영하신 분들 대부분 3회 촬영 안 했습니까? 근데 숫자가 지금 3번밖에 없으면 어때요? 잘못 찍었나? 숫자 3번까지밖에 없잖아. 맞죠? 어, 숫자가 봐봐 3번까지밖에 없잖아. 잘못 찍었잖아. 맞죠? 3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이프의 숫자 3번까지밖에 없죠? 자,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매, 두 매, 세 매 여기서 요 넘어가는 구간이 한 매가 돼 있잖아. 그래서 4매가 돼. 그래서 숫자가 3번까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4매 촬영을 했을 때 숫자가 3번까지밖에 없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주로 이 해양 프로젝트나 발전 프로젝트 설비나 이런 데 이런 공사에서 보통 이렇게 필름 매수를 많이 촬영하는 이유는 필름 매수가 많아질수록 검사가 타이트해집니다. 이 검사 구간이 많아지고 중첩되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애매한 포지션이 나더라도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볼 수 있고 겹치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사살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통 조금 비싼 이런 공사에서는 RT 차량 매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보통은 두께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DIA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제 배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데이트는 촬영한 날짜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리설트라고 돼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 글자? 이게 지금 이게 그냥 합격했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글자체가 그냥 이렇게 막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근데 accept가 받아들이겠다. 불량이 나면 이제 reject라고 나서 R로 표기돼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종이를 우리가 못 봐. 우리가 볼 수 있는 종이가 아니야. 현장 가면 이걸 못 봐. 이거는 그냥 비파이 업체에서 보관하는 필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상 한번 봐보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죠. 왜냐면 비파계 검사자의 관점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촬영했냐 촬영한 일자 나와 있고 파이프 사이즈나 두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 두께는 왜 중요하냐면 방사선 투과 검사할 때 이 선량이나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노출 타이밍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첫 장에 보면 이 리설트에 보면 이제 A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R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합격이 돼 있는 경우는 A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 첫 장에 A라고 돼 있는데 뒤에 A 뒤에 가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결함 야고가 적혀 있는 게 간혹가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거 중에. 근데 이상하다. 합격인데 왜 결함이 적혀 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아셔야 되는 게 합격 맞아요. 근데 결함이 들어갔다고 불량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RT를 찍어보면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결함이 나더라도 거기까지는 지시가 되고 이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되면 비로소 결함이 된다. 근데 여기에 이 필름상 이 지금 코멘트를 적어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교육생용들 촬영용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해서 비파계 업체에서 신경 써가지고 이 정도 시험 기준은 이렇다 이런 거 적어준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고 다 써준 거야. 일일이 하나하나 대부분 다 써있죠. 원래는 그런 게 안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해서 업체에서 그걸 표시를 해준 거고 원래는 써있지 않고 뒤에 표시된 거는 써있어요. 그래서 accept가 돼 있는데 옆에 PO가 돼 있다. 그러면 합격인데 자 로케이션 넘버 0번에서 1번 accept인데 가로해가지고 PO 돼 있다. 그러면 이 배관 구간에 0번에서 1번 구간 식별 표시가 된 1번 구간에 기공이 들어있지만 이 필름은 합격된 필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격된 거야. 대신에 결함은 그러니까 결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지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기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공이 들어가 있다고 불합격인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름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그 전에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아셔야 되는 게 아무나 필름 한 장만 주실래요? 필름 아무거나 얼굴 안 나오게 아무거나 필름만 그거 나중에 안 헷갈리게 뽑은 것만 나한테 확인해. 알고 있어요. 여기서 뽑았다고. 자, 여기 앞으로 파이프 다 내리시고 바닥으로 좀 다 내려서 으깨지니까 자, 자연스럽게 조금 일어나셔가지고 요거 앞으로 조금 와주시고 불을 끌 거예요. 얼굴 어차피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게 이제 필름 뷰어입니다. 이 비파기 업체 가면 여러분들이 촬영한 필름을 이 필름 질을 가지고 이 뷰어를 통해서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고 나서 이걸로 규격을 재가지고 결함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필름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십시오. 앞으로 오시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필름이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한 필름이에요. 여기 감마레이 필름입니다. 감마레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현장에 대부분 이렇게 촬영해요. 지금 의외로 잘 안 보이죠? 의외로 상이 지금 좀 되게 어둡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시험을 치러 가잖아요. 그럼 이걸 안 찍어. 대신에 시험장에 시험을 치러 가면
이걸 찍습니다. 이게 뭐죠? 엄청 선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엑스레이입니다. 잘 보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방금 전에 필름이 이렇게 일자로 쫙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중면, 이제 단일면 촬영을 해서 이렇게 선을 나눠가지고 부분 촬영을 합니다. 그 부분 필름 볼 수 있게끔.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런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이중벽 양면이라고 해서 필름 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 상선이나 컨테이너 선이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 있죠.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촬영을 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 정식용으로 이중벽 양면 촬영이라고 하는데 얘를 앵글 촬영이라고 해요. 우리 속살 채우는 걸 현장용으로 뭐라고 해요? 니쿠라 해요, 니쿠. 근데 니쿠 하면 사실은 좀 약간 노가다 용어 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얘도 그런 게 있어. 비파계 쪽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얘를 뭐라 하면 빵 촬영이라고, 빵 촬영. 빵으로 찍었다 그래. 그래서 얘를 빵 촬영이라고 해서 그냥 한 방에 찍었다기보다 이 필름을 두 번에 나눠서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B라는 게 보이세요? B가 있고 여기 대각선에 A가 있어요. 앞뒤로 촬영하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여기 촬영하고 나면 지금 어때요? 안 보이는 구간이 있잖아. 어디가 안 보여?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뒤에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는 다 보이는데 양쪽이 안 보이지. 그래서 양쪽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찍게 돼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두 방을 찍게 돼요. 이게 앵글 촬영입니다. 이 촬영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우리 현장에서 스케줄이 얇은 배관을 찍을 때 많이 촬영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해양 플랜트나 이런 데 뭐 쿠니 같은 거 어렵다. 쿠니가 스케줄이 얇은 게 많아. 소방관들은. 그럼 앵글 촬영은 많아. 그러니까 이게 분량에 넣어서 잡기가 더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 분량에 났다.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딘지를 지금 부분 촬영 같은 경우는 딱 그 자리 대면 되거든. 실물 크기로. 근데 얘는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필름을. 자, 다음. 잠깐만요. 필름 보는 방법을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필름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0번에서 1번 구간이 아까 전에 파이프에서 보시면 그 파이프 기준 그대로 파이프 실물을 대면 0번에서 1번이에요. 페이퍼를 대는 것도 동일한데 실제로 RTC 결함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 구간에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만. 여기서 나든 말든 무슨 사고를 치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대신에 이 구간 안에서 지금 결함이 났냐 안 났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결함이 났다고 하는 거는 이제 결함을 잡겠다는 건데 이게 혹시 결함 필름이죠? 요 지금 보면 이 점 보이세요? 저는 바로 보이네. 여기 점 보이죠? 요 기공 들어간 거.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이게 근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잘 못 보이. 근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볼 게 아니니까 못 봐도 돼요. 어차피 이건 비파계 판독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런 게 이 기공이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어도 이 사람들은 잡아낸다. 한 이 정도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좀 우리 맨날 용접만 하잖아. 이 사람들 이것만 보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용접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아내는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쫙쫙쫙 꺼지는 거 보여요? 요게 이제 개조개라고 해서 상질 체크하는 겁니다. 상질. 여기 이제 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물 파이프 나중에 가져가셔가지고 보시고 필름을 여러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나머지는 제가 불 켜고 설명할게요. 자, 불 켜고 자리에 다시 들어가 주십시오. 안 헷갈리게. 자, 두 번째 파이프를 하나만 주시고 필름을 하나만 주세요. 제가 요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현장에 가면 이제 분량이 났어요. 분량이 나면 이 사람들이 필름을 보고 이런 걸 줍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필름 페이퍼야. 페이퍼. 이런 거를 이제 요런 거 페이퍼를 주는데 이러면 제가 가릴게요. 페이퍼를 주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한 번씩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용접소 사망선고야. 이거 지금 받으면 관리자들이 엄청 뭐라 그래요. 완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뚜껑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 관리자들이. 누가 했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용접소한테는 치명타가 되는 거야. 용접을 했는데 불량이 나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지도를 주는데 이 지도를 찾아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가야 돼. 그 보물이 뭐냐? 결함인가?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잘못 받아보면 이거 심하게 받아보면 집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재밌자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이걸 리페어 페이퍼라 합니다. 종이. 불량 종이. 그럼 얘를 가지고 찾으러 가는데 얘를 딱 줘. 그럼 여기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로케이션 넘버만 써있지만 여기에 도면 번호랑 이런 게 라인 번호가 다 있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럼 그걸 찾아가고 실물 파이프를 딱 가가지고 파이프를 가. 그럼 아니나 다를까 파이프가 딱 이래 있어. 그럼 찾아봐. 야, 이거 분량 어디서 났을까? 그럼 여기 보면 지금 0번에서 1번 났잖아. 그럼 파이프를 뺑 돌아서 봐. 아, 0번에서 1번이 어디 있을까? 막 찾아볼 거란 말이야. 그럼 0번에서 1번이, 예를 들어 0번. 여기 있죠, 0번. 0번에서 1번 구간. 0번에서 1번 구간이 이렇게 실물을 딱 파이프를 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의 1대1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를 대가지고 크기가 대보면 거의 똑같아요. 대신에 비슷하게 그렸다고 해도 실물과 완전히 100% 똑같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다 보면 좀 밀릴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앞뒤 좌우로 여유치를 두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딱 100% 거기가 아니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시고 자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간혹가다가 이 필름 보고 물론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 파이프 잘못 찾아가가지고 남의 파이프 됐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럼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여기 이 잘못 찾아가고 다른 파이프 또 하나. 숫자 로케이션 확인 잘못해가지고. 0번에서 1번인데 이 뒤집어 봤어. 그래가지고 또 잘못 파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 그리고 분량을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인식을 잘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그 경우예요. 그래서 분량이 그 파이프에 수정을 하고 다시 찍었는데 또 나. 똑같은 게. 그럼 또 수정 이번엔 더 크게 했어. 근데 또 나. 그냥 귀신처럼 계속 똑같은 결함이 계속 나는 거야.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자리에 수정을 못한 건데 그건 인식을 못하고 아 내가 용접 테크닉이 내가 습관이 잘못돼 버렸어 뭐 이러는 거야. 습관이 이미 뭐가 잘못 들었다 버렸어. 그게 아니고 위치를 잘못 잡은 겁니다. 같은 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함이 났는데 결함 수정을 했는데 똑같은 모양의 결함이 100% 똑같이 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그 확률이 세 번이나 일어났다는 건 뭐야? 그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단 분량 위치를 잘못 잡은 거니까 수정을 해야 되고 이거 수정하는 방법하고 이런 거는 저희 채널에 다 하나씩 다 따로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서 한번 수정하는 방법 찾아보시면 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분량 지금 수정할 거 이런 거 만약에 수정해보면서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필름 보는 거는 중간중간에 지금 개별 필름 있잖아요. 개별 필름 보는 거 지금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순서대로. 제가 지금 이제 자리를 이제 이거 좀 빼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필름 하나씩 대고 실물 파이프하고 대보고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교육 여기까지 하고 카메라 한번.